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5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12시 30분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즉각 입장문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입장문 내용을 간단하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애초 한동훈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 사건을 검언 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말은 오늘 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 기소장에 한동훈 검사와 공모했다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모한 증거가 현재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검언 유착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검은 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권언 유착이란 이야기입니다. 권언 유착. 한동훈 검사장 측 입장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 검사장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하였습니다. 3. KBS 거짓 보도에 이성윤 지검장 등 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 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 주실 것과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주임검사 정진웅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KBS 거짓 보도라는 것은 지난 7월 18일 KBS가 9시 뉴스에서 녹취록을 보았더니 한동훈과 이동재 두 사람이 공모를 해가지고 기사를 총선에 맞춰서 터뜨린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즉각 한동훈, 이동재 두 사람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여기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고 반박을 하니까 그 다음날 KBS는 오보였다는 것을 정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문제는 KBS 기자가 누구 말을 듣고 이렇게 녹취록에도 없는 이야기를 조작해서 한동훈, 이동재를 잡는 이런 허위 보도를 했느냐, 허위 제보자가 누구냐. 지금 KBS 내부의 이 조사가 공식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흘러나온 이야기는 KBS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핵심 간부가 누구냐? 를 밝혀내야 된다는 게이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인데, 관련이 없다면 최소한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라도 해보라. 이런 아주 날카로운 반격입니다. 그리고 정진웅 부장이란 사람이 지금 이 수사팀장인데,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있는 유심을 압수하기 위해서 직접 와가지고, 아주 이례적입니다. 직접 와가지고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폭행 중에서도 독직 폭행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 등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저항도 하지 않는데 폭행하는 것을 앞에 독직 폭행이라고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독직 폭행이죠. 독직 폭행을 했다. 그러니까 정진웅 부장검사는 최소한 나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해달라라는 요청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 소비제보자 X,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 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게 핵심이네요. 이게 검언 유착이라고 만든 게 여기 나오는 대로 MBC 소위 제보자 X라는 이 사기 전과자, 그리고 정치인 중에서도 좀 질이 나쁜 이런 사람들 공모해가지고 여기저기 MBC, KBS 그리고 친여 언론에 기사거리를 제공한다면서 선동하다가 보니까 검언 유착이라는 말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드디어 추미애 법무장관도 검언 유착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이 검언 유착 사건을
소신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휘권을 행사하지 말라라고 해서 손발을 딱 묶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고 파도 한동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동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이 지금 고발된 상태인 MBC나 이 제보자 X에 대한 수사는 왜 안 하느냐? 이제는 이들 선동 세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라 하는 요구입니다. MBC, 소위 제보자 X, 정치인 등의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작 수사를 하면은 검찰 내부에서 누가 또 제보를 했느냐 해가지고 권, 금, 은 유착이 되겠죠. 권, 금, 은. 요사에는 지금은 검찰이 확인 안 되니까 권, 은 유착도 수사를 해달라. 완전히 이게 칼자루를 잡은 사람이 어느덧 칼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칼날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정치권의 선동꾼들,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 밑에 정진웅 부장검사, 그리고 그 상층부에 있는 전라도 검사들, 그리고 KBS, MBC, 또한 엉터리 제보를 했던 몇몇 사람들, 요래가지고 한꺼번에, 이 수사만 제대로 하면은 한꺼번에 소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결국 검찰이 추미애를 수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검사는 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국 이 모든 사단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추미애라는 여성 법무장관입니다. 추미애는 뭘로 수사하느냐?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야죠. 무슨 혐의냐?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것은 법률이 보장하는 겁니다. 수사권을 제한할 때는 아주 최소한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장관은 수사권을 박탈해버렸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박탈해버렸어요. 수사지휘권입니다. 검찰총장이 당연히 부하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 지휘권을 발동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특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승윤 중앙지검장이 뭘 믿고 그러는지 이동재, 한동훈 잡으려고 편파수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대검찰청의 간부들이 이것은 수사를 견제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자문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더니 추미애 씨가 나와가지고 자문위원회 만들지 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앙지검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을 배제하라. 수사 결과만 보고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장들이, 정부의 검사장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논의를 했더니 거의 만장일치로 추미애 씨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법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이것은 불법 명령이다. 라는 거의 만장일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수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불법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추미애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불법을 밑에 말단 경찰이나 검사가 저지르는 것과 법무장관이 저지르는 것은 죄질이 다릅니다. 법무장관의 불법 행동은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더구나 한국의 대표적인 수사 전문가들이 일치된 견해로 이것은 불법이다, 즉 직권남용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추미애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함으로써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MBC죠. MBC 하면 딱 따라 나오는 말이 선동 아닙니까? MBC의 선동은 역사가 깁니다. 김대엽 사기꾼 김대엽이 이회창 아들에 대한 거짓 선동을 할 때 MBC가 앞장서서 보도했고 여중생
사망사고를 마치 미군에 의한 무슨 살인사건이나 되는 것처럼 촛불 시위가 번져 나갈 때 그걸 적극적으로 보도했고, 그 다음에 2004년의 노무현 탄핵 사태 때 편파 보도를 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광우병 선동을 통해서 한 3개월 동안 서울 도심부가 마비되는 광우병 난동 사태를 일으킨 데 MBC가 핵심이었는데, 그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하고 이번에 또 금언유착을 공작 차원에서 만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중심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MBC를 수사를 해야 됩니다. MBC를 언론기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검찰은 MBC에 대한 수사를 무슨 언론 자유와 연관시켜서 스스로 제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MBC는 선동기관입니다. 권력에 아부하는 선동기관이고, 특히 좌파 권력에 아부하는 선동기관 MBC는 이번에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제 되말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기회가 왔습니다. 누구한테 기회가 왔느냐? 검찰이 이 나라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선동 세력을 소탕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를 맡기면 충분히 해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윤석열 총장에게 압박이 들어갈 텐데,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검사, 2,000명이 넘는 정의로운 검사들입니다. 정상적인 검사들입니다. 이제 검사들이 행동해야 합니다. 검사들이 행동해가지고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특히 권력형 부패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말이 실천에 옮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